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만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정력과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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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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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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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더 이내 하셨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오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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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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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며 응답하여 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잘 때였지. 내가 동작 잘 때가 피열림과 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피열림이 없으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병든 반드시 피열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벌거벗게 되고 그 영혼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수치를 들어주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피를 벌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히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피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만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만약 50년 징을 선고받았다면 50년을 감옥에서 지내고야 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종신형 정도가 아니라 사형선고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도 살아가면서 자기 죄를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나 인간은 행위나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 선으로 자기의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종교는 종교적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종교적 의식으로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수하는 죄를 제사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죄의 대가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나 대신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첫째는 속죄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서 그 모든 죄를 소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사를 지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성유를 범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주로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를 청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는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물질로서 보상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화목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 제사들을 보면 모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죄는 피로 씻고 피로 덮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는 인간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죄를 속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일 뿐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짐승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말을 늘 들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일평생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착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행위대로는 이런 의로움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로움을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그 죄에 해당하는 제물을 드려서 그 피로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그냥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법관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눈감아 준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법관의 자격이 없으니 답장이 당장 물러가라고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눈감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만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일본의 여러 곳에서 생회를 인도했습니다. 일본의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돌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개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고베에 가서 복음을 전개할 때 야쿠자 주목 한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주먹이 센 사람인데 그날 집회를 방해하려고 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진짜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집회는 큰 집회가 없습니다. 많이 모여야 몇백 명인데 그날은 2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야쿠자가 왔으니까 앉아있으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서서히 시퍼렇지요. 그래서 제가 서로 와 오늘 잘못 왔구나, 잘못하다가는 집회를 망신했구나. 제 야쿠자가 설교 중간에 일어나서 호함을 치고 주먹을 휘두르면 끝장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쿠자가 발장을 딱 끼고 거만하게 앉아있더니만 저 설교를 듣는 중에 발장을 풀고 똑바로 앉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고개를 푹 숙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회개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그 야쿠자가 두목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로 나오는지 가짜로 나오는지 그런 나올 때 보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저녁에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만 또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사람 손가락을 자르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인데 사실은 오늘 저녁에 목사님 집회 방해하려고 왔는데 내 마음에 너무나 비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깨어져서 눈물이 없는 야쿠자 세계에서는 사람인 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게는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본체까지 합쳐서 마누라가 6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체만 데리고 살고 5명은 해방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돈 벌어서 다 먹여야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만이 그 사람들에게 집을 사줬다면 그대로 공짜로 주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길로 마누라를 5살 다 내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변화되어서 제가 일본에서 집회를 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더니 나중에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며 우리 죄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보다 보혈을 의지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은 일시적인 제물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몸을 드리는 것은 영원한 제물인 것입니다. 성경에 제사장마다 매일 써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두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제사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에도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청산되었으며 우리의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탄 영원한 고통 속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바람이 불고 폭우와 쏟아지고 산사태와 홍수가 나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24시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끝났기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대가시고 영생을 주셨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생명이 바쳐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한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은택을 누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질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린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들어온 여러 가지 질병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은 일평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온갖 질병을 다 이겼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의 개척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관절염과 골수염을 다르게 생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병을 고친다고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대소변을 받아내고 걸음도 제대로 크지 못하던 상태였는데 제 안수기도를 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로도 신장병, 위장병, 당뇨병을 치료받았고 또 발톱도 썩고 발가락도 발등까지 저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데 상황까지 됐는데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넘어갔던 것입니다. 한 번은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한테 심하게 맞았는데 한쪽 폐가 심하게 손상되고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장자가 터지고 온몸에 승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임종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것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은 예. 또 이 성도는 이 80세가 되었을 때는 신장염으로 양쪽 발가락이 있었고 발등까지 썩었는데 TV상 방송으로 저희 설교를 듣다가 제가 16기도 시간에 어떤 자매님이 발가락이 썩고 발등까지 썩었는데 오늘 아내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듣고 아멘하고 양말을 벗어 보니 발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분은 일평생 몸이 약했지만 병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병을 대적하여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평생 몸이 약했지만 폐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폐가 약하고 심장도 약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평생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료함을 주셨기 때문에 병을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과 타협하지 말고 병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으시고 세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 성신하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주시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로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여러분이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고 삶에서 저주를 제하시고 영생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영육간에 병든 것을 고침을 받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험성가 227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 모든 예수 이름을 반대하는 무엇이 말은 물러갈지어다. 이 원수 마귀야, 나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나가니 주여 하는 이름을 부르고 나는 이 원수 마귀를 다 멸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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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리고 성이 할렐루야 말 앞에 무너진 같이 너희 모든 질병도 무너질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 세상에서 너 흔적을 나타내지 말라. 이 시간에 나아라. 이 시간에 건강해질지어다. 튼튼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과 개인 자녀 가정과 생활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